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멘토님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요, 네. 조금 높은 데서 구매를 했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다시 또 저거 추가를 해갖고 지금이 72,800원이거든요. 72,800원의 비중은요? 20%요. 20%요. 네네. 매수가가 뭐 조금 높은 데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높은 데 같지는 않고요. 일단은 네네. 72,800원까지 비중을 뭐 20%대로 매수가를 낮췄다라는 것은요, 나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네네. 매수가가 높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건 높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. 낮은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네네. 우리가 항상 최저가를 노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3,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저기 샀으면 얼마 수익을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내려갔다가 횡보를 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러면 이 횡보하는 자리,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하죠. 요 박스권에만 들고 있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. 어차피 저점에 들고 있든 고점에 들고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요. 예.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자리에 들고만 있으면은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러니 아, 예. 72,000원이든 71,000원이든 75,000원이든 64,000원이든 65,000원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올라가면 네네. 어차피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어차피 수익을 낸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네.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은요,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예요. 거기다가 저는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얘들이 주도주가 되려면은 얘들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. 그만큼 얘들이 못 갖고 갈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고요. 9만 원이나 1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아, 추가 매수를 지금 그러면 자꾸 차츰차츰 늘려나갔잖아요. 그쪽 하지 마세요. 그것 좀. 아니 예. 10% 그쪽 하지 마요. 78,000원에서 그쪽. 5% 하지 마요. 그런 거. 5% 하지 마요. 하지 마. 20%니까는 못 하지 마요. 하죠.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예, 하지 네네. 마세요. 네, 그래서 네, 5만 그러면 5천원이나 5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 해야지. 자꾸 위쪽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비중 늘리게 되면 혹여나 밑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돈이 없잖아요.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돈을 좀 아껴 쓰자 이 말이에요. 아꼈다가 나중에 충분히 많이 빠졌다 싶을 때 해야지. 조금 빠지면 사고 조금 빠지고 사고 하면은 뭐 나중에 크게 네. 빠지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손대지 알겠습니다. 마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수고하세요.